고기 약간 뭐 소프라 넣으면 되고 관계없어. 일단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그래도 여기 아 이거 그냥 팔이 작은 게만 아니 추워. 난 더 없더니 속에는 내가 어떤 작은 게 나왔더니 추워. 저는 아주 잠바도 하나 준비해 가 왔어요. 밤에 추울까 봐. 난 오늘 빨리 하려고 뻗어 놓으니까 이제 뻗어 놓으니까 혼자 사니까 뭐 그런 뭐 사람은 좋아하지 나쁘지 않는다. 아 어르신 사람 오는 거 좋아하신다고요? 그래지 뭐. 그렇죠. 운동 혼자 사니까네. 지새하고 그러니까네. 맞아요. 와서 말동무도 하고. 그래지 뭐 그딱 손님 받으면 하나 뭘 그다음 무슨 말을 조금 했다니.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르신 조용하게. 그런 생각에 그렇지만 배꼽 뛰는. 그러니까 어르신이 좋다 그러면 그만이지.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난 혼자 사는 사람인데. 말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르신 조용히 살게 놔두지 자꾸 귀찮게 한다 이거야.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겠지. 혹시 안 살아보면 어떻게 살아. 맞아요. 혹시 살아보면 우물 덮던지라서. 맞습니다 어르신. 맞아 잠깐만요. 혼자 살아보면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데. 저쪽에 오면 좋게 하다. 맞아요. 자 오늘 어르신께서 저 속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. 여러분 적적하고 저 사람이 오는 게 좋으시답니다. 아이고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잣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겠습니다.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분명히 여쭤봤는데 사람이 오면은 적적하지도 않고 또 오는 분들이 저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을 것도 사오고 또 말동무도 대주고 그래서 좋으시 됩니다.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유 야 어르신께서 참 보물이네 보물이요. 그 제가 어르신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어르신이 혼자 적적하시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오면 맛있는 것도 사오고 어르신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래서 어르신이 좋아하신다고. 혼자 산에서 이렇게 살면은 적적하지요. 적적하고 그러니까, 외롭고 그렇지. 그러니까 너 보내놓은 건 막 술만 먹는다니까. 우리가 앉았더만. 아. 너가 가면 술만 먹고 너지 입도 안 하고 그랬다. 자 어르신 그. 한글 지내야.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어르신께서. 이게 뭉찌지라고. 아 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조금 이렇게 외로움을 또 이렇게 느끼신답니다. 딜레마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예, 그러면 어르신 이렇게 할게요. 제가 그 어르신 소주하고 안주거리를 사왔어요. 무슨 먹어야지. 예, 그러면 얼른 한잔 하고 제가 저 이발해 드릴게요. 예, 알았어요. 예, 예. 자, 갖고 들어올게요. 자, 아이고. 아. 초록이 짙어진. 이 산골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지만은 외롭고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어찌 쓸쓸하지가 않겠습니까?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자 그것은 나이가 들으나 안 들으나? 자, 마찬가지 같은데 가만 있어봐. 아, 그분. 그 여. 여 올 때만. 여 올 때만 그 준비해가지고. 그때 안주 그냥 내기는 따뜻해. 장뜩 오다 귀구다 갈 것 같아. 안주 메고 하지 안 먹게. 꾸준히 안 먹으니까.
그 사람들이 좋아. 그 사람들도. 이거는 공성사는 또 몇 개는 또 필요. 그럼 한 둘이만 또 맞아 한 이틀 넘으면 또. 그 사람은 그 마산 사는 사람이 마산. 어떤 게요? 그 두 내외지간에 온 사람. 아. 그것도 경북 땅이라고 되는데 경북 땅이 아니고. 그것도 마산도 경북 땅이잖아요. 그 경북 땅이 아니지 마산. 그러고 뭐지 저 경북도 내려서. 마산도 마산 직근 있는 예전부터 어두운 단대 있으면 그래가 만약에 삽니다 이래. 예전은 따끔한 게 되겠어. 이제 부대에서 또 타는 안 괜찮은 거. 바다니랑 그 물 한 잔도 뜨신다고 못 만나는 거.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러신 안 죽어서 딱 준비해 왔지. 요새는 분주가 없어. 분주 너무 그 불제비다 분주 넣어야 하는데 분주 싹 말라 죽었다니까. 소재비는 분주 넣어야 되거든. 밥은 좀 해놓은 건 한 대 더 끊어놓고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뭐 뒤로 소집해 갈 만한 거지. 먼저 온 사람도 좀 내 대로 가져왔다라고. 아하 이게 술을 내가 어디 사놨는데 어디 술이 없어요? 술이 여기 있는 집에. 아유 우선 어르신 이걸 드셔야 되겠다. 이게 소리죠? 야. 도병을 내가 저 오다가 샀는데 아 좋아 어르신 죽겠다 못하다 이랬다. 잔은 있어요 잔? 잔이 있죠. 잔? 잔하고 저기 숟가락 숟가락 겨울만 있어. 겨울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땅이 있고. 지금 밥은 안 드실 거잖아요. 밥은 안 먹어. 아까 저도 먹었다. 저도 잔 하나 주세요. 잔 있으면. 내가 한 잔 잡으려고? 아이, 내일 운전은 내일 하니까. 그렇지, 오늘 먹어야지. 어이, 어두컴컴 해가지고. 야, 아유, 아유. 아, 저도 오늘은 운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. 아이고 이대근 국가로서 뭐 열강이 갖다 놨다니. 낮에도 밤 같고 밤도 밤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. 왜냐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. 아 요전에 그 제가 그 전기 왜 그 설치해드리 갔잖아요. 그 좀 도움이 돼요? 아니 앉아 할머니가 그냥 놨었어. 아니 저 바깥에 그 가로등. 그건 돼요. 되죠? 저 자리를 좀 옮겼네 저거 저쪽에. 저게 온다니 뭐 고추가 기장이 있다고. 아 고추가. 고추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. 그래가 내가 무릎을 내려놨어. 아 잘하셨네. 그래서는 그 고추 환행 안 돼. 고추가 밤은 이게 환하면 뭐지 집이 안 된다 하더라고. 그래 내가 보다 내려가 좀 밑에 두드려봐서 그 다음에 해놨거든. 자 제가 아침에 수육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. 수육. 여기 몸이 돼지고기. 돼지고기도 뭐 구워야 될 게 모르겠는데. 아니야 우선 한잔 하시고. 어차피 싸먹으니까. 예 제가 모처럼 저 입을 해. 저분 좀 가져와야 되겠다. 머리 봤습니다. 아 이거 어르신 이거 아르바이 이거 하시고 요거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. 아이고 아침에 좀 바빴어요. 이거 막 준비하고 하느라고. 너무 어두우니까 어르신 잠깐 문 좀 열어놓을게요. 안 찍힌다. 아이고.
아이고 한잔 하시다. 그냥 뭐 일단 두병이 가지고 한번 빠졌다 한번 하면 두병도 먹는 편이네. 자, 아이고 나도 한 잔. 뭘 나는 오늘 오면서 또 어르신 또 술 잔뜩 드셨나 싶어 가지고. 뭐 넘어가는 건나. 술이 넘어가. 자, 한 잔 합시다. 건배. 어르신 건강하십시오. 그런데 기사기 들어오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지랄인데 한 두 달 전화 안 되네. 아유, 그거 봐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려갈 시간 없고, 내려가야 뭐 전화보다 연락하겠네. 이건 전화 없으니까 연락도 못하고. 그러니까. 아들 연락했겠는데 뭐 전화기 무슨 소리야. 한 20일 넘었는데 전화 안 와. 세월이나 네월이 하고 안 오는 거야. 그나도 그것도 안 해요. 그 전화 제대로 물어줬는데 안 하면 못 하려고. 걔는 다들 모이잖아요. 그니까. 그 전화보다 독주 해야 되는데, 독주 안 하는 그지라는지, 세월이라는지. 처음엔 제가 전부 때 다 같이 준다 하더라고. 새로 준 거지, 가져라. 이 장 또 가져왔어요. 예? 장. 예, 집에서 가져왔어요. 고지 안 있는 거야. 고지는 안 되고. 어르신 집에 장 없을까봐. 난 장난이 꽃이 안 먹어. 아, 고추장을 안 드세요? 네, 매워 안 먹어. 아하. 그 수제비는 매우면 안 드시겠네? 이게 매우면 수제비 하려면 막장이에요. 막장? 고추장 넣으면 안 돼요? 고추장 넣으면 난 못 먹어. 아하, 막장 있어요, 집에? 막장 있어요. 아, 그럼 막장 좀 드세요. 나는 고추장에다가 고추장 난 안 먹거든. 자, 이게 멀렁멀렁한 거 안에 다 써봐요. 자, 다 써봐. 멀렁멀렁한 게 구워가지고 먹겠네. 아침에 했어. 아니, 안 딱딱해. 자, 써봐. 두 개는 이제 두 개 있는 아이야. 그 바람기만 붙잖아. 내 바람장 치세 불어가면 저래 바람 불고 꽃집이 막 넘어가고 매달은 딱 넘어간다니. 그러고 오니까 누워가지고 꽃이 하면 지금 눈거든. 그래서 감물가지고 내 꽃이 피는데 저녁에 저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려고 닭갈비 가져왔는데 저것도 매우면 안 되겠네 어르신은. 닭갈비는 그냥 매번 소금 넣어야지. 닭갈비도 약간 매워야 돼. 아니 그건 난 매운 거 먹는 우리 엄마도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. 매운 거 먹는 사람은 딴 데 하면 돼, 냄비에다가. 냄비, 이런 냄비 또한 때문에 있었잖아. 저는 수제비도 좋아하고 또 칼한 걸 저는 좋아해요. 여전히 또 그 사람은 뭐지? 호소 사람은 갑오징어가 좋았더라고. 갑오징어는 그 매운 거 안 먹는다, 뭐지, 내가. 아, 그 개 데리고 온 사람? 개 데리고 온 사람은 그 뭐지? 그건, 왜, 나오네 같은 사람. 도깨비 나오나? 응. 나오네 같은 사람 개 데리고 왔잖아. 아, 그 개가 힘들겠더라고, 요걸 오는데. 그래도 근데 다 들었어. 개가 뚱뚱해가지고. 살이 아주 열 개 아닌데. 아래 태평전기 그러니까 안 오래 놓으니까 또 안가 없자 할아버지 지나가는 없기 때문에 여기 뭐지 그만 있으면 온대요 내니까 그래 물가지를 가냐 아 구수한도 물이 있다 한번 잠글 다 보내더라고 막아 물만 보내냐고 감히 치지도 않니 물이 한 열대도 들어서 다 보냈어 그래서 아 돈 빚은 거 같더라고. 아, 이 양구는 물빌랑 물을 한통 넣어놓고 보내더냐, 뭐, 싹 보내가 물어 먹느냐, 아니야. 조금 개병까지 와요. 그냥 몇 통 들어가더라. 내가 그 머리 돌머니 아니야. 보내려면 물을 한통 넣어놓고 보내야지. 자기 딴에는 청소하느라고 이제 그래. 청소해도 물 가지고 보내놓고 그래야지. 그렇지. 그래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뒀어. 물만 보내놓고.
그래가 내가 그 귀대를 가가지고 물이 또 이게 돈 집 오락대에서 한 배를 쫙 젖어붓고 한 대들 젖어먹었구나. 야. 나뭇길은 그래가지고 파내, 뭐지, 불을 파내고 사불을 파냈다니. 하루 뭐 너 찢게 칵 앉아가지고. 지금 그때 사불 다 파냈거든요. 아주 그만 귀대를 쓰고 싹 그래가 다 파내놨어. 그거 뭐 물어대면 뭐해. 그 저 쓸어내야지. 그치? 그거 아들도 모르니까 물어 패놓고 꽤 왔더라고. 두 사람 그 가가지고 그 나이 뭐 좀 많은 사람 따라 아픈 사람 둘 데리고 왔어. 그 한 사람이 또 따라 올라왔죠? 네, 그 사람 따라 왔어. 그래도 이나 왔더라고. 한 10분 있다는 게 올랐더라고. 걔들 언제 올라가냐. 어째 왔냐 물어. 아니 집에 살면 아니고 그랬지. 한 10분 있다는 게 올랐더라고. 그분은 좀 약해 보이던데? 겁나 허리로 한 사람인데, 그도 사진도 뭐 사진은 잘 찍더라고. 뭐 사진 잠 호전한 거 지 혼자 주고 상기했는데. 그분 사진 찍으러 댕긴 사람이 뭐이네? 예, 그러니까 사진 찍을 줄 알 때는 잠은 고장나고 웃을 때 이런다 저도 찍어주더라고. 저 길게 하는 그럼 남친이 주고. 그치. 아이고, 비바람이. 예, 연하게 해가지고 왔어요. 그 머지는 이제 갈고인 비계인 건데. 그 비계는 눈에. 그, 어르신하고 소주 한잔 한다고. 야, 요, 저 다라이가 저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, 이 빨래 하는 거지, 처음 봤네. 그래, 병원 보다 이제 병원, 불장으로 몰라주거든요. 그지, 불이 이제 잡았잖아요. 오래 들었을 때, 그러니까 까고. 한 200평은 그만 오래된. 몸이 아프고 뭐 하지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했어. 이런 거 하나도 안 돼. 이게 뭐 팔 아파 허리 아파 이모한테 불도 차고 그러는 건 못해. 그렇죠. 어르신 연세가. 어르신 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. 내년에도 여기 올라오실 것 같아요. 내년에는 힘들지 않겠어요? 올라오는 집이 짓고 있어야 돼 이제. 그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걸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르신 연세가 워낙 있으시니까. 그 이제 올 하긴 네 발로 기도 아마 올라오실 거야. 어르신 솔직히 말해 여기 와 있으면 편하죠. 맞아. 꽃 떨어지면 안 돼요. 그 최도 그때는 못 싸먹거든. 그렇지. 그러고 둘 아들과 둘이 한 대 먹어. 둘이 한 대 먹어 그때는 못 싸먹어. 아 아드님하고도 가끔 술 드시고 그러세요? 밥 먹는 거 뭐 차라 먹으니까 같이 먹지. 아. 낮에 일날 때 그래 일요일은 토요일은 또 안 가잖아요 아들이. 그렇죠. 아들 가면 또 일요일 토요일날 데리고 가거든요. 아. 데리고 가면 일요일날 또 먹으니까 그날 밤새도 술 먹고 낮에도. 안 가고 아버지하고 같이 놀아. 아, 그냥, 여기서? 아, 저 아래서. 저 아래서? 아들이. 아. 아주 오르긴 안 해. 난 내버린다고. 그렇죠, 뭐. 귀찮아. 뭐 먹어가지고 귀찮아니까. 그거 가면 또 면을 잘해주기니까. 아. 면을 지금 1년 예정하지만 남지 않을까. 아. 내려가시면 며느리가 잘해주세요. 잘해주지. 오면 면을 잠잘 꼬아가면 다 쌤싸고 뭐. 아이고. 상은 주고 상 드리지. 뭐니 앉아 여러 가지 있어. 거기서 꽉 주고 뭐 여러 가지 있어. 그래 거기 있으면 귀찮아지. 나만 그걸 해줘야 돼. 귀찮아지. 그렇죠. 어르신도 그 내려가 있으면 안 편할 거야. 그리고 가면 되니까 뭐지 나가면 또 술문장 못 나가지. 이런. 아빠도 부디는 들어앉아 딱 내 먼저 드림을 틀고 술 먹어야 되니까. 그건 안 돼. 진전 하루 테이프만 진도 좀 틀리지 않고 막 오지잖아요. 어르신 여기 올라와 계신 게 편한 거야.
그 요즘 아직 나중에 뭐 뭘 해도 하고 낮에 나가면 밥 먹으면 텔레비전으로 그냥 12시간 뭐 이럴 때 있고 해보기가 한참 잠 또 일어나가지고 요새 5시간 날 살고 있네요. 그렇죠. 요새 7시에 뭐 8시에 얻어요. 맞아. 이게 연주되게 저 불효다니까. 맞아. 아니 내가 술을 두 병을 사가지고 어디다 짱가가 났지? 원래는 대병을 사오는데 짐이 많아서 못 지고 오겠더라고. 짐병? 뭐 내려오서 오다면 뭐지 짐병 없고. 그 차에서 뭐 안 가져온 거야 그럼? 차에서 안 가져온 거야. 아 좀 이따 한번 빚어봐야 돼요. 아니 저는 뭐 집이 좀 있게 가는 거 집이 한 두 병 한 뭐 한 원래는 대병 한 두 병 사와야 되는데 짊어지고 올 재간이 있어야지 정말 짐이 많은데 어제도 그다음 뭐 냄비 뭐 이런 거 있다 문에 그 근육 무겁다라고 아유 무겁죠 돌무는 아 돌무는 그 근육 무겁다라고 뭐 한 키로가 뭐 10kg 이나 아 그 마산서 사왔어요 마산서 이거 둥그랑 사가지고 둘 먹고 까먹고 뭐 아줌마도 먹고 나머지 쫄아가지고 저자도 하나 재내놓고 왔는데 어제는 냉정도 이거 한 시험을해지더라고 안주 들으면 있는데도 그래도 그 산뜻과가 또 밥밥겨갖고 나도 왔지 그 먹기라고 또 그거 안 먹고 나도 많이 가더라고 아 이거 내리보내는 게 나아 그래 한 먹기 아팠으면 보냈어 잘했어요 뭐 고지김치 이런 거 좋은 거나 남이 안 먹으니까 아이고 가지라 이제 아줌마 가지고 왔으면 남들 같으면 가지 길어가 내리지만 여자는 그 닦을 거 하더라고 그렇죠 여자 아줌마 오면 전부가 저래도 다른 거 한 마리 가져왔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뭐 합당해본다 삼무 해놓으면 못 먹어 저기 삼덕과 했는데 내 돈도 나도 그것도 쉬지 않고 지금 먹는다니 그 닦을 거 없다니 자기 한 마리 이제 화력으로 구워가지고 그거 먹고 자기 한 마리 구웠는데 그